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의 요리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예진입니다. 네, 리누 씨 옆에서 진짜 같이 방송하니까 진짜 콘서트 일렬 직관하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제 좌우명이 이제 잘 먹고 잘 살잔데 부모님한테 네. 이렇게 좋은 요리를 배울 수 있어서 저도 운수가 좋은 날이네요. 그래서 오늘 배운 요리가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은요 진짜 달콤하고 또 쫄깃하고 또 고소한 맛이 매력인 국민 간식 호떡. 어우, 호떡. 네, 호떡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되게 간편하게 댁에서 해 드실 수 있도록 요새 시판용 호떡 믹스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 그거를 준비했어요. 어우. 재료 하나를 더해서 요것만 하나 더 넣고 네.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분유예요. 분유요? 네. 전지 분유를 하면 좀 더 깊은 맛이 나면서 고소하고 탈지 분유는 좀 더 깔끔하면서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믹스에다가 네. 이제 이렇게 탈지 분유를 좀만 더 넣어줄게요. 네. 이제 이스트가 아마 이 시판용에 같이 딸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럼 네. 요거를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이스트가 한 4g 정도 될 거예요. 4g 정도 5g?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뜻한 물을 먼저 이렇게 이스트를 혹시 이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 이스트는 이제 이스트가 이게 밀가루랑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공기 방울을 막 만들어요. 와. 그래서 이렇게 발효하는 데 되게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주고 지금 딱 날씨가 추울 텐데 만들어 먹으면 끝나겠네요. 이거 빨리 만들어서 먹어보자. 네. 자, 그래서 반죽을 수저로 이렇게 막 저어주다가 이제 손으로 반죽을 할 거예요. 네. 예쁘게 하면 좋지만 네. 리노 씨 드시는 것도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계속 넘치게. 네.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그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여기 힌지 보이죠? 이거 너무 힘이 많이 가요. 그냥 이렇게 주무르면 돼요. 네, 도와주세요. 이게 네. 좀 어릴 때 밀가루 그 수제비 반죽 어머니가 시켜가지고 네. 할 때 빼고 저도 몇 년 반죽을 아 진짜 만든 일이 없어가지고 오 괜찮아요? 네. 너무 잘 해주시고 계세요. 어느 질감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반죽을? 이게 사실 이제 그 반죽도 빵 반죽 혹시 해봤어요? 혹시? 아니요. 안 해봤죠? 네. 이렇게 치대다 보면은 약간 매끄러운 그 반죽이 될 때까지 네. 약간 지금 좀 거칠어 보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제 좀 매끈매끈한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계속 이렇게 치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치댈 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네, 네. 아, 그래서 다들 기계를 쓰는군요. 그러니까 펀칭기를 왜 쓰는지. 괜히 기계를 쓰는 게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지금 이제 되어가고 있는 과정. 자, 그러면 이제 발효도 필요 없고, 바로 이제 저희가 반죽을 해서 이제 그 안에 소를 넣고 만들어 볼 건데, 자, 되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네. 안에 들어가는 거 되게 많은데, 좋아하는 견과류나 아니면 뭐 건 과일도 괜찮고, 뭐 깨나 뭐 흑인자나 이런 거 다 넣어도 돼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설탕, 흑설탕도 좋고, 황설탕도 좋고, 이제 소에도 분유를 살짝 넣어주면 되게 고소해요. 오. 그래서 분유, 이제 리노 씨 좋아하는 견과류, yes. 땅콩. 계피 향이 좀 나면 좋아서 계피 가루도 그래서 좋아하는 견과류 뭐 호박씨도 괜찮고 뭐 아몬드도 좋고 네 해바라기씨도 좋고 자 그러면 소도 완성이 됐고 이제 그러면 반죽을 떼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동글동글하게 뭉쳤을 때 계란 약간 하나 쥔 것 같은 계란 하나. 계란 하나 쥔 것 같은 그런 사이즈? 네 네 좀 큰 계란을 네 달 큰 달걀로 민우 씨는 이렇게 해서 이제 소 넣고 한번 빚어볼게요. 네.
이거 그냥 만두 하듯이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터질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동그랗게 했으면 이제 여기 가운데를 조금 눌러요. 살짝 누른 다음에 두텁게 하고 이제 옆에를 이제 그릇 모양 만들어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대신 밑에는 좀 두텁게 남겨 두시고. 네. 네네 맞아요 맞아요. 유나 씨 먼저. 네. 그냥 넣고 싶은 만큼. 네 터지지만 않게. 삐져 나오지만 않을 정도. 오늘 되게 크게 만들었네요. 왕달걀이라 그러나.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내용물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이 겉에 그 반죽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약간 중국식 만두 빚듯이 이제 다 오므려서 이렇게. 만두네. 만두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타원형 호떡 만들 거 아니죠? 네. 아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근데 모양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네. 이렇게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므려서. 뭐지? 근데 요리를 어떻게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자취를 하다 보니까. 아 자취하셨구나. 네. 혼자 이제 뭐 먹고 살려고. 네 배달시키면은 가격이 좀 비싸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반죽도 다 됐고 이제 두 개씩 사이좋게 네.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한번 구워볼까요? 네. 이제? 그 호떡 길에서 네. 먹으면은 맞아요. 되게 막 기름이 막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맞아 거의 튀기다시피 맞아요. 하잖아요. 집에서 할 때는 기름을 그렇게 많이 못 쓰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 부칠 때 네. 넣는 양 정도 이렇게 옆에 약간 자글자글 이렇게 뭐 다 먹었으면 또 조금 부어주고 이런 식으로. 네. 두 개 동시에 굽나요? 동시에 구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오므린 쪽을 먼저 구워줄게요. 네. 팬 닦게. 네. 자, 소리가. 그래서 기름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름을 끌어 모아 주세요. 이거 기름도 이만큼 넣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집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발효도 안 시켜도 되고. 맞아요.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네. 기름 또 많이 하면 나중에 치우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고 색깔이 어느 정도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누를 거예요.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천천히 눌러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꾹꾹 이렇게 돌려가면서 눌러주세요. 리노 씨. 아 돌려가면서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눌리게끔. 제가 리노 씨 계속 이렇게 보는데 네. 너무 뭔가 조각상이 서 있는 거 조각미남. 제가 학창 시절 때 네. 순정만화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뭔가 그 만화 속에서 금세 이렇게 확 찍고 나온 약간 만찢남 같은 느낌. 그런 별명 많이 듣죠. 제 조각 사진을 보시면 아니 보지 마세요. 네, 여러분. 같이 찾아봅시다. 안경도 쓰고. 아 그래 안경 썼었어요? 네. 귀여운 중학생이구나. 아 진짜. 데뷔하고 이제 좀 팬분들께서 이제 한가인 선배님 좀 닮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별명이 이제 저희 옛날 고향인 대곤면이거든요. 아 대곤면. 그래서 대곤면 한가인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아 진짜요? 우와. 아 근데 진짜. 진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왜요? 그게 왜 죄송한 일이죠? 자, 제 거 다 됐어요. 저도 다 된 거 같죠? 네. 색깔 되게 예쁘게 났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담아볼까요? 네. 네. 고급스럽게 호떡도. 그래서 네. 아이스크림하고 뭔가 이렇게 가니쉬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번 플레이팅 해볼까요? 네. 저희 같이 해볼까요? 세팅 부탁드립니다. 네.
약간 투박한 느낌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약간 되게 귀여운 과일을 좀 얹을까 해요. 네네네. 좋아하는 과일, 생과일도 좋고 요새 냉동과일 많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네. 냉동과일, 뭐 딸기도 좋고 블루베리도 좋고 뭐 그런 것들 같이 넣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저희 초코 시럽하고 메이플 시럽 있어요. 어떤 거 하실래요? 저는 초코로 가겠습니다. 시선은 초코가 있기 때문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뿌릴게요 이제. 네. 오. 오. 저. 저도. 네. 느낌 있어 느낌. 그다음에 여기에 네. 견과류. 오. 또 뿌려주고. 네.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건가요? 어우, 여기 또 타고 흐르게 이렇게 안 돼요. 오.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로 이렇게 살짝 딱 얹어서 자, 그러면 호떡과 아이스크림 예, 완성! 완성입니다.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도, 네. 그렇죠, 같이 먹어야죠. 오늘 호호 물어본 호떡은 아니지만 어때요? 호떡과 아이스크림이 좋아. 처음에 아이스크림 향이 그냥 빵 나거든요. 바닐라 향이 나다가 네. 바닐라를 이렇게 부드러운 바닐라를 싹 지나가면은 그 안에 쫄깃쫄깃함이 있고 우와. 그걸 또 거쳐내면은 설탕의 아삭아삭함이라 해야 되나요? 아, 여러 가지 식감을 네. 한꺼번에 느꼈어요, 혜진씨. 과일이 근데 네. 너무 맛있네요. 같이 잘 어울리죠, 네. 그쵸? 또 뭔가 상큼한 맛도 같이 더해주면 부드러운 아이스크림하고 호떡의 어떤 쫄깃함하고 다 네. 같이 네. 오늘 이렇게 또 맛있는 호떡과 아이스크림의 조화를 배운 것 같아서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이렇게 과일과 아이스크림을 토핑처럼 얹어 먹으니 이 호떡이 길거리 음식이 아닌 약간 레스토랑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디저트로 변했는데요. 맞아요. 호떡을 이제 종이컵으로 그동안 드셨다면 오늘만큼은 포크와 칼질 이렇게 우아하게 한번 호떡 드셔보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인기 메뉴를 들고 올 테니 네. 최유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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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